이렇게 물이 콸콸콸 나오는 원리예요. 안녕하세요, 탱선이에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이신 뿡님께서 스펀지 여과기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스펀지 여과기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XY2822라는 스펀지 여과기인데요. 스펀지를 뜯어보면 이렇게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물이 흐름이 원활하게 들어가겠죠? 이 스펀지를 마저 끼우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스펀지 여과기는 물이 이렇게 물이 스펀지로 들어가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요 출구수로 물이 콸콸콸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물이 콸콸콸 나오는 원리예요. 이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포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 기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기포기는 강약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호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호스의 끝부분을 호스를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 잘 꼽히진 않지만 이렇게 호스를 연결한 다음에 어항에 넣어주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여과기를 당장 쓸 게 아니니까 설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디스커스 친구들은 또 불을 켜니까 숨고 있는데 이렇게 방에 설치하면 보여드린 대로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쪼르르 쪼르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바깥에서 저렇게 물이 쫄쫄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시나요? 요 정도 되면 스펀지가 좀 교체를 하거나 스펀지를 빨아줘야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저는 요 정도 상태가 되면 새 스펀지로 그냥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XY2822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여과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교체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스펀지를 빨아줬을 때 물 깨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를 빨기보다는 아예 교체를 해줍니다. 제 스펀지 여과기 사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